안녕하십니까. 액션초리입니다. 아이코닉 모멘트. 이번 주에는 마테우스, 그리고 피구, 그리고 사무라노가 있는데요. 마테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국적에 2000년대 은퇴했고, 전성기는 미드필드로 뛰다가 나이가 먹었을 때는 이제 수비수로 전향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피구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은퇴했고, 바르셀로나, 레알, 인테르 밀란, 뭐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지단과 함께 최고의 미드필더로 활약했고요. 그리고 사모라노는 칠레 국가대표로서 1998년도 월드컵에 참가했던 경력이 있고, 멜리아스, 뭐 피케로아, 마르셀로, 살라스와 함께 칠레를 대표하는 선수였습니다. 아이코닉 3명. 1번에 오노가 추가됐네요. 지난주에요.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나오네요, 지금까지. 자, 금공. 자, 아이코닉 아니죠? 보카. 아, 리산드로 에세키엘 로페스라고 이제 수비수인데, 현재는 보카 주니어에서 뛰고 있고, 벤피카에서 4시즌 정도 뛰었네요. 그리고 옛날에 17, 18 시즌에 인텔에서 뛰었던 걸 보면, 예전에는 뭔가 좀 재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검은공이고, 유니폼 인테르. 수염 9번. 네. 로멜로 루카쿠죠. 말이 필요 없는 선수라고 봅니다. 정상급 9번 공격수로서, 현재 뭐 벨기에 국대로서 최고의 그런 재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아, 이번에도 검은 공. 나폴리. 딱, 턱선이 메르텐스네요. 맞죠? 현재 나폴리 선수이고, 이 선수도 벨기에 국대이고, 현재 30대 중반의 나이지만, 아직도 세리아 정상급 윙어로 뛰고 있는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메르텐스 되게 좋죠, 여러분? 아, 금공이네요. 살케. 아, 무스타피. 전에 아스날에서 오랜 선수 생활을 했었죠. 독일에서도 뭐 국대로도 뛰었던 적이 있나 봐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뭐 2014년도에 벤치 멤버였겠죠. 현재는 이제 2부로 강등된 살케에서 스위스로 뛰고 있습니다. 저 선수 때문에 살케가 2부 간것 같긴 해요. 그냥 느낌상 그래요. 8K 경기를 보진 않았는데. 아, 리옹. 허벅지가 탄탄하네요. 아, 멤피스 데파이. 네덜란드 국대 선수이고, 20대 중후반.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이 선수의 뭐 장기는 되게 날렵한 돌파력과, 또 과감한 슈팅력. 그리고 아직도, 20대 후반에 젊은 좋은 나이를 갖고 있다는 거.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아, 금공. 이번에 민테르네요. 수염이 많네요, 또. 22번. 아, 칠레죠. 아르투로 비달. 이제 30대 중반의 노장이지만, 아직도 이 파워풀한 플레이로 이제 미드필더에서 수비도 좋고, 현재까지도 이제 칠레 국대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뽑겠습니다. 오늘도 아이코닉은 꽝이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